1, 2, 3, let's go! 가장 먼저 이 코스알엑스의 모이스처 패드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번에 코스알엑스에서 새롭게 패드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뭐 시카 패드랑 여러 가지가 나왔던데. 제 기준 더마톨이랑 코스알엑스랑 그리고 네오젠 이렇게 패드 맛집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올리브영을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좀 써보고 싶었던 거를 구매를 해왔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올리브영 갔는데 너무 안 들어온 제품도 많고 품절인 것도 많아가지고 아 다른 데를 가서 구매를 할까 하고 다른 데를 또 가서 구매를 결국엔 했어요. 그리고 작업실로 왔는데 하, 집에 마이크를 이거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집까지 다시 갔다가 이것저것 막 하느라고 지금 뭔가 정신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오노마의 하이드라 머스터 에센스를 사용을 해줄게요. 두 번. 저번에 비해서 이 배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나름 좀 허전해가지고 이것저것 꾸며봤는데 저번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는 정말 딸랑 이 극락조와 그리고 액자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것저것 바꿔봤어요. 그 다음은 헤이네이처의 여성초 워터 크림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오늘 너무 좀 무거운 크림을 바르기에는 그래가지고 이 여성초 크림을 가볍게 발라줄게. 뭔가 되게 신기한 질감이다. 잘 떠지지 않는 그런 젤 크림 제형이네요. 그 다음은 이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프레쉬.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구겨지게 접혔어요. 이제 꽤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뿌듯하지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거는 디올의 어딕트 립 타투 321번 그냥 정말 가볍게 바르기 좋은 틴트 정도? 제가 오늘 브러쉬랑 그리고 립, 글리터, 마스카라, 하이라이터, 섀도우 이렇게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있는 거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디올의 포에버 퍼펙트 쿠션 EN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게 피부색이랑 진짜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샤 퍼플을 사용을 해서 써줄게요. 아니 제가 이번에 디올 매장을 갔는데 요즘에 백화점이랑 올리브영 같은데 테스터 다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심플하게 구경만 해야지 하고 갔는데 색상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 테스트를 못하게 해가지고 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그냥 테스트를 못한 채로 몇 개를 사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같이 테스트해보는 느낌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껴놨습니다. 아마 내일은 그거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뭔가 막 엄청 밝아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피부에서 제일 밝은 쪽을 골라서 그걸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보정을 해준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되는 쿠션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번 연도에 퍼플을 만들어보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 미팅을 갔다 왔어요. 공장이랑. 그래가지고 잘 얘기를 끝내고 왔고요. 아직 조금 더 알아봐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뭔가 시작은 되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커버 FX의 파워 플레이 컨실러고요. 색상은 N페어 2이고요. 이거를 제가 빨리 써야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구매한 거니까 며칠 뒤면 제가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2년이 되는데 같은 날 구매해놓은 세포라 컨실러를 보니까 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써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멀쩡하네. 안에 막 제가 결혼식 날 메이크업 할 때도 이 컨실러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컨실러예요. 굉장히 매트하게 처리가 되면서도 밀착력이 엄청 좋고 그리고 제형이 두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넓은 부위 밝혀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컨실러입니다. 끼임도 생각보다 없어요. 무너짐도 좋고.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온 수아도르 브러쉬인데 이거 어떻게 꺼내는 거야? 이렇게 생겼네요. 더샘 컨실러. 이 컨실러 브러쉬가 모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내가 힘을 많이 줘도 그 힘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괜찮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힘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수아도르 이 브러쉬가 좋은 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보면은 잡는 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파우더는 쿠션도 굉장히 매트했고 리퀴드 컨실러도 굉장히 매트했기 때문에 살짝만 이 페리페라 오일 캡처 커버 팩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런 데만. 다음은 페리페라 쉐딩. 이 첫 번째 컬러를 써줄게요. 애교살 그리고 쉐딩 해줄 거고요. 저 요즘에 살이 꽤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쉐딩을 팍팍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건데요. 이거 에스쁘아에서 이번에 블러셔도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색상 두 개를 제가 더 구매를 해왔고 이거는 스마일리 샌드라는 컬러예요. 한번 올려볼게요. 약간 되게 내추럴하면서 약간 누드팝에 조금 더그 더운 느낌이 빠진 느낌이랄까요? 이 시리즈가 가루날림은 꽤 있는데 색이 전체적으로 다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나만 그래? 이래서 메이크업을 할때 블러셔를 먼저 올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텐션이 올라가요, 여러분. 근데 이거 보이는 거보다 조금 더 붉게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게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색이 너무 빠져가지고 발색이 될까 싶었는데 발색도 잘 되고 색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요? 스마일리 샌드 마음에 드네요. 근데 에스쁘아가 이번에 케이스가 다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 뽑아가지고 눈썹은 뭐 항상 쓰는 클리오의 킬브로우 오토와드 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01 내추럴 브라운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이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데이지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거 사실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저는 오늘 이걸로 먼저 음영을 넣어줄게요. 뭐랄까? 음영을 넣어준다라기보다는 진짜 연하게 이렇게 한번 음영을 넣어주면서 이제 싹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다음 저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사실 여기서 오렌지 느낌이다 하면은 이 줄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핑크, 뮤트 이런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중간에는
어떤 색 상관없이 베이스로 깔기 좋은 음영, 그리고 어떤 색 상관없이 아이라인으로 쓰기 좋은 음영,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좋아하는 따뜻한 웜 중간 포인트 색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 팔레트가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진짜 이 팔레트가 최근에 아이섀도우 팔레트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이에요. 네. 어쨌든 아까 제가 말했던 컬러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너무 예뻐. 정말 그 예쁜 음영이 차곡차곡 잘 쌓이게 만들어주는 팔레트랄까요? 언더도 그 다음에 저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베스트를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거 빼고 이거는 좀 너무 그레이션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너무 예뻐 이 컬러. 이게 저는 워낙 음영을 많이 넣어줘야 하는 눈인데 뭔가 조금 정석대로 메이크업을 하면 음영이 좀 뭘까? 예쁘게 쌓였는데 저한테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이 컬러로 음영을 많이 쌓아줘야 하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음영을 쌓아줄게요. 같은 컬러로 이렇게 언더까지 해주고요. 오! 너무 예뻐. 그 다음은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이거는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쓰고 여기까지 이 테두리에 있는 컬러들로만 음영을 넣으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마지막 음영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짙은 색 있잖아요. 그것만 좀 연하게 묻혀가지고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그런 엄청 그 스팽글한 그런 글리터 말고 진짜 모래알처럼 이렇게 차잘차잘한 글리터 올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찾아와 볼까 한번 그런 거? 제가 이제 글리터를 찾아왔는데 제가 아는 글리터 중에서 가장 반짝이고 그리고 반짝이면서도 뭔가 화려한 느낌보다는 영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색감이 너무 진하지 않아서 이 섀도우 본연에 지금 올라간 걸 해치지 않고 정말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다이아몬드 파우더입니다. 이거 11호 샴페인 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이런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가지고요. 정말 티가 날듯말 듯하게 살짝만 올려줄게요. 너무 또 화려하게 올리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뻐, 예뻐. 근데 이 홀리카홀리카는 정말 글리터를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그 제형 자체가 정말 그 부드러운 버터리한 질감에 진짜 질감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해주는 제형이어가지고 이렇게 꼭 글리터를 안 올리셔도 돼요. 그 취향에 따라서 그런 정말 고급스러운 매트 느낌으로 남겨두셔도 좋고 이렇게 글리터를 올려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에뛰드하우스의 글리터락 아이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두 색상 제외하고 원래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사던 컬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플라워 샤워. 플라워 샤워. 플라워 샤워라는 컬러고요. 이것도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여기 밑에 애교살 쪽에 해줄게요. 너무 예쁘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또 가져온 게 있는데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이거 두 가지 색상 너무 예뻐 보이길래 두개다 사러 갔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살 생각이 없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지금 쓰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방금 뜯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름이 클리오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01 골드쉬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는 뭐 누구 선물을 주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런 팁브러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깔아줘요. 그 다음에 예티드 이거하고 같이 여기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눈 앞머리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가장 아래 이 컬러. 이걸로 여기 코너 안쪽 있죠? 저는 안에가 들어가 있는 눈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대비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해줄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그 마스카라 사면은 올리브영에서 주던 뷰러였는데 이게 공률은 진짜 저한테 너무 딱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찝히는 게 아쉬워. 그리고 이게 진짜 뻑뻑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라인을 오늘은 조금 밑으로 그려줄게요. 끝을 띄어서 그려줬어요, 일부러. 그리고 또이 중간 섀도우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줄 건데, 아니, 요즘에 사실 그런 뮤트, 쿨톤, 이런 팔레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컬러들을 다 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컬러가 들어가면은 좀 딥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이런 컬러를 다 빼고 이렇게 넣는데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뭔가 요즘 트렌디한 느낌을 다 넣고 물 빠진 느낌도 잘 살렸는데 또 필요한 건다 쏙쏙 넣은 그런 팔레트랄까요?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아이라인을 잘 풀어주는지 몰라요. 이 컬러가. 아, 아주 기특한 팔레트야. 저의 아마 2020년? 21년? 베스트 섀도우 팔레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팔레트예요. 짙은 색이 날림 떨어짐? 이게 살짝 있긴 한데, 아우, 감수해야죠. 이 정도 팔레트라면 저는 이 짙은 색 하나 가루날림 있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근데 오늘 블러셔도 미쳤네.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 블랙하고 블랙 브라운을 사왔는데, 먼저 블랙 브라운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스코어가 너무 좋다고 너무 여러 번 말하길래,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블랙 브라운이 막 그렇게 흐리멍텅해 보이지 않는 블랙 브라운이라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깔끔하게 발린다고 하더니 진짜 깔끔하게 발리네요. 아니, 제가 사실 최근에 이런 브라운 마스카라를 쓴게 클리오 마스카라였어요. 근데 클리오 마스카라 너무 좋죠. 제가 진짜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좋다고? 근데 그게 브라운 색상이 너무 아쉽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쓰면 되게 흐리멍텅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오, 진짜 뭔가 흐리멍텅해 보이지가 않네, 이거는. 오,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 타입이에요. 오, 아주 쫙쫙 올라갔는데? 제가 오늘 뷰러를 한게 사실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잘 되진 않았었는데, 오, 마음에 들어요. 솔 끝도 아주 뾰족해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괜찮다면 언더도 해봐야지.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네요. 그렇다면 이 파우더 키스 리퀴드 립 컬러. 이거는 데이트 메이커인데, 시드니가 너무 많이 추천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립 컬러고요. 확실히 이 리퀴드 파우더 키스 맞지? 갑자기 이름이 생소하네. 파우더 키스 리퀴드 립 컬러. 이거는 이 어플리케이터 팁 모양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면봉이나 이런 걸 쓰지 않아도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되게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뭉툭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스포가 났었거든요. 보이시죠? 이쪽.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 홀리카홀리카에서 이거 나올 때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웜톤 버전? 이거는 쿨톤 버전으로 나온 건데 립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웜쿨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상하게 요즘 웜보다는 쿨에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지금 메이크업이 모르겠어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 데이트 메이커를 좀 깔아줬기 때문에 이거를 발라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웜톤을 조금 올려줘도 될것 같고요. 데이트 메이커랑 섞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막 쨍한 쿨톤처럼 안 보이거든요. 딱이 정도예요. 예쁘죠? 여기에 아쉬우니까 살짝만 이 웜톤을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 마음에 들어. 와, 오늘 근데 진짜 다 마음에 들어요. 뭔가 처음에 딱 베이스 표현할 때부터 아, 마음에 든다 싶었고, 섀도우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스카라 오늘 완전, 오, 이고요. 블러셔는 말모죠. 전체적으로 매우 마음에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메이크업 포에버 살짝만 올려줄게요. 여기. 이런 모공 이쪽 부분이랑. 여기 턱 이런데
이거는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뭔가 요즘에 저는 약간 오렌지파보다 핑크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기존의 웜은 지키면서 이렇게 핑크를 쓸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메이크업이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요즘 감성까지 잃지 않은 그런 팔레트여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만족하면서 앞으로도 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So